안녕하십니까. 대개 한자를 강의하는 곳에서 4급 천자 또는 3급 1817자를 강의하는데 저는 2급에서 특급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강의를 하고 먼저 1급 한자를 강의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특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는 중국에서 삼왕 오제 시대에 황제의 역사 관료였던 신하 창일이 창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한자를 창안하고 우리나라에는 고조선 후기, 즉 철기 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증거가 경남 창원시 다우르 붓에서 써진 글자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대개 이제 이 문어체를 한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어체를 문언문 또는 이제 중국말로 한이 우리가 말하는 중국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와 중국어는 약간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서 기역, 즉 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를 까자입니다. 5급 한자이고요. 훈음이 두 개인데 1번은 오를 까, 2번은 오랑캐 임금 급입니다. 자, 보세요. 가결, 가능, 가망, 가부, 인가, 재가, 허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극한인데 많은 사람들이나 방송에서는 가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한은 잘못된 것이고 극한이 맞습니다.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가둔이 아니고 극돈입니다. 그래서 극한은 흉노, 돌골, 해골 등의 군주를 말하는 것이고 극돈은 흉노, 돌골, 해골 등 군주의 처를 말합니다. 밑에 선우가 있죠. 이것도 잘못 읽으면 단우인데 이건 선우가 맞는 것이고 흉노 중의 군장, 즉 흉노의 왕을 선우라고 칭하죠. 밑에 보시면은 조문 도서 가사라고 나오죠. 공자가 한 말인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가감지인,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낼 만한 사람. 가거지지지요. 머물러 살 만한 곳. 가동 가서. 원래는 가이동 가이서인데, 이렇게 할 만도 하고, 저렇게 할 만도 하다라는 뜻이죠. 가부치결. 회의에서 절차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한다라는 뜻이고, 갑은 급부지요. 성질이나 가치를 상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반대는 불갑은 급부입니다. 더할까인데 힘력이 부수이고 더할까 아시겠죠? 더해지 열까 또 없인 열까 이런 뜻이 있죠. 자, 가감 더하고 빼는 것이죠. 감히, 가입, 가중, 가휘, 가호, 배가, 첨가, 추가 등이 있겠죠. 가감 부득이죠. 가부득, 감부득인데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죠. 가감승계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주마가편은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는 뜻으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부추기거나 몰아치는 것을 뜻합니다. 설상가상은 눈이 왔는데 또 소리 왔다는 뜻으로서 우리말로 엎친 데 덮친 격, 어떤 불행이 연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반대는 금상첨화입니다. 아름다울 가자, 사람인 편에 아름다울 가인데 가객, 가작, 우리가 어떤 문학대에 나가면 가작이라고 하지요. 가절,
자, 백년가약이죠. 젊은 남녀가 혼인을 하여 한평생을 아름답게 지내자는 언약. 가인 박명이죠. 이 미는 수명이 짧다는 말. 다른 말로 미인 박명 또는 홍한 박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 제자죠. 아름다운 여자와 재주 있는 남자. 즉, 재주가 있는 남녀를 말할 것이고, 첨이 과경은 어떤 이야기나 사건이 점점 더 흥미있게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희렁가입니다. 희렁가 또는 횃대가, 가공이죠. 그건 가교. 우리가 어떤 것에서 중간에 다리를 놓는 것을 가교로 놓는다고 하죠. 가설, 고가도로. 그러니까 물건 실어나는 담가. 책을 꽂아주는 서가. 뭐 십자가. 그다음 횃대인 의가. 의왕 이가인데 이 의가 의왕 이가는 다 옷을 걸어두는 횃대를 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다음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가공망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가는 칠급 한자이고요. 갑머리에다가 돼지실자. 갑머리는 부수이고 한자로는 진면자라고 하죠. 그래서 갑머리에다가 돼지실을 쓴거 보면은 맨 처음에 집에서 가축으로서 돼지를 기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은 집가고 두 번째는 계집고입니다. 가게, 가구, 간의 수공업, 가동, 가래 집남, 가묘, 가문, 가산, 가세, 가신, 가옥, 가정, 가축, 가훈, 대가, 유가, 세가. 대고는 이제 여자에 대한 존칭이고요. 가가오는 집집마다. 가급 인족은 집집마다 형편이 풍부하다라는 뜻이고, 반대는 가도 병립으로서 집안이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가무 담석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 갑인 낙백, 집안이 가난하여 시기에 빠져 있다. 가서 만금은 집에 온 편지가 반갑고 소중하다는 뜻이고, 가유호세는 집집마다 깨우쳐 일러 알아듣게 한다라는 뜻이고, 가장집물은 집안에 있는 온갖 세의 세간, 가재기물은 집안에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을 뜻하고, 다른 말로 가재도구입니다. 거지 가짜. 원래 거지 가짜는 앞에 사람인 변을 빼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지 가짜고, 빌 가짜요, 용서할 가짜, 또 잠시 가짜, 거지 가짜. 가령, 가등기, 가명급, 가발, 가봉, 가설, 가수요, 가식, 그죠? 사람이 가식색이다고. 가장, 가장 무도의, 가지급 등이 있겠죠. 거리 가짜, 이것은 행자, 단일 행자에다가 홀규를 써 넣은 것이죠. 거리 가짜 또는 길 가짜. 가로수, 시가, 번화가, 상가, 중심가, 홍등가. 가담 항설은 굉장히 중요한 사자성어고요. 거리의 뜬서문이요. 가담 항어, 가담 항의, 가설 항담, 도청 도설, 유언 비어, 부언 낭설, 부언 유설. 줄여서 가담, 가설 항설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자성어이고, 그 항자는 거리향입니다. 가동 추돌이죠. 거리에서 노는 철없는 아이. 그럼 주견없이 떠돌아다니는 무리. 가두시죠. 거리에 몰거나 거리를 행진하면서 하는 시를 말합니다. 겨를가인데, 겨를과 한갈가는 날이 됐다가 거짓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가급, 가일, 공가, 여가,
정적불가, 한가 휴가, 섣불 가난은 안연자지가 따뜻해질 겨를이 없다는 뜻인데 매우 바쁘게 동분서주한다는 뜻이죠. 밑에 보시면 나오죠. 공석목돌이나 공석불가난 목돌불득검 같은 뜻인데 노나라 공자가 돌을 펴누라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공자의 앉은 자리가 따뜻할 겨를이 없고 전국시대에 이 송나라 사상가인 묵적도 돌을 펴느라고 바삐 돌아다니기 때문에 묵적의 집에 굴뚝이 검게 달 날이 없다는 뜻에서 매우 바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래 가짜인데요. 오를 가짜 두 개. 오를 가가 하나이면은 오를가, 두 개이면은 형 가짜. 이형 가짜에다가 합봉자 버텐 것인데, 말씀을 했다가 형가를 버텨도 같은 뜻이죠. 노래 가짜, 노래 할 가, 노래 지을 가. 가급, 가곡 원류, 가무, 가사, 가수, 가창, 고성방가, 교가, 국가, 군가, 대중가요, 시가, 연가, 유행가, 창가, 축가, 격양지가는 두드릴 격자고 땅양자인데 태평세대, 요나라 임금 때그 태평세대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고복 격양, 함포 고복, 강구원을 같은 뜻이고, 사면초관은 이제 한나라 유방과 대립하고 있던 이 초나라 항우가 마지막 순간에 포위당시대의 괴로운 고립무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가짜 사로인변에다가 장사고인데요. 가격, 가해, 가치, 감가, 상각비, 고가, 저가 그러죠. 단가, 대가를 치르다. 시가, 시가. 앞에 시가는 현재 가격이고, 뒤에 시가는 시장 가격을 말하죠. 연가는 싼 가격. 원가, 영어로 코스트. 정가, 주가, 평가, 호가는 부르는 가격인데, 우리 속담에 있죠.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동가홍상. 낙양지가는 이제 낙양의 죄가 올랐다는 뜻인데, 그 책이 잘 팔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아름다울 가짜 또는 경사스울 가입니다. 그래서 가객은 아주 반갑고 귀한 손님, 간합은 즐겁게 맞아들이는 것, 가래, 가빈, 가둔, 둔자가 불러날 둔자인데, 정도에 맞는 은퇴, 요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순임금에게 습정해 했던 일을 뜻하는 것이죠. 가세죠. 가세는 풍년, 흉년의 반대말이고 가효, 효자가 안 쉬었다는데 맛있는 술안주를 의미합니다. 시집갈 가인데 계집녀 있다가 집가짜. 그래서 시집갈 가 또는 시집보낼 가짜. 그 다음에 떠는 가짜죠. 가기는 시집갈 나이. 가모, 가자는 혼수예요. 강가라는 것은 자기 집안보다 낮은 집안을 시집가는 경우. 개가는 다시 시집가는 것이죠. 재혼. 전가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가렴이고 한자가 세 개가 있죠. 가렴. 다, 거울상자나 향상자 렴자고, 혼수를 넣어둔 상자. 혼수를 말하는데, 가렴이나 혼수나 가자, 그 다음에 가장, 다 같은 뜻입니다. 가치는 시가와 장가 드는 경우, 다른 말로 취가,
우리말로 혼인 같은 뜻이고, 같이 지내는 혼례, 혼인의식입니다. 오를카가 두개 있는 것이 형가고, 형가 또는 이제 그 코페가 크로스 타스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가는 정말 꺼거란 것인데 형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성씨를 부를 때 이게 김가입니다. 김가. 또 이가입니다. 이가죠. 대가 큰형님 이런 식으로. 아가는 오빠. 팔가는 구간조이고. 우리가 인꼬라는 시는 사실 일본어 엔가의 일본어 발음입니다. 꾸질 가짜인데 이제 입구변에다가 오를 가짜성을 꾸질 가짜, 헐뜯을 가, 그다음에 부을 가짜, 웃을 가짜, 가갈 꾸짖는 것이에요. 가질도 마찬가지고 가헌은 입금을 부는 것이죠. 필가도 마찬가지고 가동 언 것을 입김으로 녹임. 다른 말로 가연, 가필. 필자는 두개다 부필자예요. 가책, 잘못을 꾸짖어 나무란. 가가대소죠. 껄껄거리며 한바탕 크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농사 가짜, 식물 가짜입니다. 표화에다가 집 가짜. 가기, 가동, 가색, 농가, 오가. 오가는 오곡. 치가인데 어릴 치자 또 늦뼈 치자라 늦뼈를 말하고 있죠. 목과 나오죠. 상고대라고. 상고대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한자로 무송, 몽송, 수상이라고 하는데 초겨울에 나무에 서리가 내렸을 때 그림에 보이시죠? 그 바로 상고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치가가 늦변대 인자 반대로 올벼 직자 요 올벼 륙 반대는 늦벼동입니다. 도갈 가짜 갈고 가짜 뭐 다른 뜻으로는 자 까다로울 가짜 꾸질 가도 있는 것이고 혹독한 평가 가평 가혹하다 세가 가학 가질 가렴 추구는 아주 중요한 성어이고요. 국가가 조세 따위를 가혹하게 거두어서 백성을 몰살게 들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부국 또는 기림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성어입니다. 가령 맹어우는 가혹한 청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의 성어입니다. 가사 가짜 가사라는 것은 중이 입는 옷을 말하죠.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계단 밑으로 걸쳐 입는 것을 말하고 다른 말로는 이진복, 소수읍, 간세읍, 무구읍, 공덕읍, 인계, 연화복, 복전읍, 전문상이라고 하고 가사의 종류에는 승가리, 울다라승, 안타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사 중인이고 자, 금가는 비단으로 만든 가사를 말합니다. 탈 가짜, 탈 것과 멍에 가짜, 가륙, 거가, 노름을 능가하다, 임금의 수레, 대가, 만가, 성가, 영가, 용가, 종가, 가라함. 가락고 옛날 우리 가야를 말한 것이고 궁거 안가나 또는 줄여서 안가 등하 승하 붕어 선어 안가 향어지망 망가 조랑은 모두 임금의 죽음 천자의 죽음을 뜻하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처 이름과 더할까 했다가 책받침을 한 것인데 석가모니 불교 개조죠. 세계 4대 성인 석씨. 가람은 원래 승가란 말 준말이고 이 불교 사원 쉽게 말해서 절을 뜻하지요. 가령 빈가는 상상 속의 새인데요. 극락정토에 살고 있다는 새로서 미녀 얼굴 모습에 목소리가 아름답다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가라빈가 또 묘흠조
선조라고 하는 것이고, 가엽이 아니고 가섭입니다. 성석자인데, 석가의 10대 지자 중한 명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지가자, 비밀잡, 밤나무가, 가지가, 줄기가인데, 가엽, 가자엽, 지엽이고, 가정이나 가정적은 피리, 가조는 나뭇가지, 지조. 벌가는 도끼자루로 나무 변다는데 어떤 표준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부가는 도끼자루고 호모부가도 굉장히 중요한 성어입니다. 어릴 때 나무를 베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확은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호말부가 방미 두 점, 두점 방맹도 같은 뜻입니다. 장사고 성가입니다. 하나는 살고 장사고이고 두 번째는 성고 성가입니다. 그래서 고인은 장수, 상고 같은 뜻이고 대고는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 도고는 도거리로 하는 사람이고 아까 상고도 마찬가지 장사입니다. 사자성어 다전성고는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한다. 그래서 장수선무죠. 옷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춘다와 같은 뜻입니다. 가규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후한전기대 유학자도 가규이고 삼국시대 이나라 정치가도 가규입니다. 가사입은 부귀시대 사람인데 동양 최고의 농소인 재민요술을 쓴 농학자입니다. 수레에 걸 있다가 오를까 쓴 것이죠. 가기 힘들가자 높을까 성가. 그래서 감가 또 이렇게 그 밑에 있죠. 그 흑토면도 감가 시기가 있는데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때를 만나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감과 부르와 같은 뜻이고 두 번째는 길이 험하여 다니기가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는 뭐 감남 같은 뜻입니다. 가 안대 아가 높으라 자 써서 높은 모양. 구가인데 구가는 공자와 맹자를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공자의 본명이 공구, 맹자 본명이 맹가이기 때문에 구가자니 그래서 공자와 맹자. 그다음에 맹가는 원래 맹자의 본명입니다. 중국에서 자라는 것은 아들자가 아니고 학자, 우리말로는 석학. 학문의 대가 뭐 그런 뜻입니다. 절가자 가지가자 또 음엽자 가입니다. 앞서 나오는 가람과 같은 뜻 승가람마 절이란 뜻이고 외주 육가야 가야 가락 가야 가야금이죠. 가야에 우리가 만들었다는 우리 고유의 악기. 가자는 우리 가지 다른 말로 곤륜가를 말하고 가리략은 한자로 갈릴레오를 말합니다.